여자야. 아 나도 아. 아이 깜짝이야. 나도야. 너 머리털이 왜 그래? 아 몰라. 풍선 갖고 놀고 있었는데 이렇게 됐어. 아이, 요즘 자주 이러던데 나 왜 이러지? 아이 걱정하지 마 나주야. 그건 정전기 때문이야. 어? 정전기? 응. 한겨울이 되면 정전기는 자주 볼 수 있거든. 어? 자주 볼 수 있다고? 응. 어? 근데 왜 나한테만 생겨? 어? 나한테는 안 생기잖아. 아니야. 나한테도 정전기가 생겨. 한번 볼래? 어. 자 그럼 기다려봐. 자. 어? 자. 우와 머리카락이 옷에 달라붙었어. 마녀 같다 마녀 같아. 난 위대한 마녀 나라님이시다. 우와 마녀다 마녀. 나도야 봤지. 이렇게 정전기는 누구에게나 생겨. 아 정전기가 생겨요. 근데 갑자기 정전기가 왜 생긴 거야? 그건 옷이랑 머리카락이 닿으면서 정전기가 생기는 거야. 모든 물체에는 전자라는 게 들어있어. 한겨울같이 건조할 때 두 물체를 비비면 한쪽에 있던 전자가 다른 한쪽으로 넘어가게 돼. 전자들이 넘어갈 때 지지지지직 전기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정전기야. 정전기는 친구들끼리 손이 닿았을 때, 빗자루로 먼지를 쓸 때, 그리고 먼지떨이로 먼지를 털 때도 볼 수 있지. 아, 그게 다 정전기였구나. 신기하다. 나두야, 내가 재밌는 것도 보여줄까? 어? 재밌는 거? 어, 보여줘. 잠깐만 기다려봐. 재료방 금방 갔다 올게. 어, 어, 갔다 와. 알았어. 두근두근 팍, 팍. 짜잔. 오, 팍. 팍, 팍, 팍. 짜잔. 어? 풍선. 어, 풍선, 풍선으로 뭐 하려고? 친구들, 오늘은 이 풍선으로 정전기의 힘을 알아볼 거예요. 어? 정전기의 힘? 맞아. 정전기에 끌어당기는 힘을 이 위대한 과학자들아가 직접 보여줄게. 어? 자, 일단 비비고 비비고 아 비비고 비비고 온몸에 쓱싹쓱싹쓱싹쓱싹 비비고 나도 여기도 비비고 비비고 위에서 비비고 자,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풍선에 정전기가 생겼어요. 막 정전기가 생긴 풍선은 자, 물줄기에 가져다 대볼게요. 자. 물이 휘어! 우와! 메라야? 이렇게 물줄기의 방향도 바꾸는 이게 바로 위대한 각자 나라님이시다! 아, 나도 해볼래, 나도. 알았어, 나도야. 자. 자, 꼬리를 잡고 잘한다 잘한다 우리 나도 잘한다. 아, 정전기를 모아 정전기를 모아. 나 자 우선 우와 우와 오 와 진짜 신기하다. 어 물이 왜 휘는 거지? 풍선을 머리에 막 비볐더니 머리카락에 있는 전자들이 풍선으로 넘어갔어요. 전자들이 넘어갈 때 생기는 게 뭐라고 했죠? 맞아요. 바로 정전기. 이 정전기가 생긴 풍선을 물줄기에 가까이 갖다 대면 풍선에 있는 전자들이 물을 마구마구 끌어당겨요. 그래서 물줄기가 풍선 쪽으로 휘게 되는 거랍니다. 우와, 물도 끌어당기고 정전기의 힘 진짜 세다. 그치? 어. 이게 바로 정전기의 힘이야. 이렇게 정전기의 힘을 이용하면 재밌는 인형놀이도 할 수 있어. 어? 인형놀이? 어, 정전기로 인형놀이를 어떻게 해?
자, 메라야? 이 위대한 과학자 나라가 정전기로 인형놀이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나라, 나드, 호이 인형이에요. 이 종이 인형으로 인형놀이를 시작해볼 거야. 아. 자, 방법은 너무너무 쉬워. 일단 이 풍선을 비비고 비비고 또 비비고 계속 비벼주는 거지. 자, 이렇게 정전기가 생긴 풍선을. 자, 오, 나라, 나라가 풍선에 붙었다. 와하. 동실동실 나라가 춤을 춥니다. 빙. 안녕, 나는 나두야. 하하하. 안녕, 아, 안녕. 안녕, 나는 위대한 갑자 나라 심지야. 호이가 쓰러졌어. 어? 이럴 땐 어떻게 하지? 정전기 요정, 나두의 힘을 빌려야겠다. 어? 이야. 나두야, 미안해. 하지만 정전기가 필요해. 오이야, 너 이렇게 놀 헤헤 될 줄 알았지. 다시 일어났다. 오예요. 두근두근 방방. 오늘은 무슨 요리를 한번 해볼까요? 역시 정전기 요정 나두 때문에 호이가 일어날 수 있었어. 나두야 고마워. 어? 그런가? 나는 정전기 요정 나두. 나두. 얘들아. 얘들아. 어? 얘들아, 나 앞머리가 왜 이러지? 또 다른 정전기 요정이 나타났다. 안 돼, 정전기 요정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정전기, 너도 한번 해보자. 이야, 정전기 요정이 나타났다. 친구들, 오늘은 겨울이 되면 자주 볼 수 있는 정전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 정전기 좀 봐.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럼 다음엔 또 어떤 사연이 찾아올지 두근두근 기대해보면서 오늘은 이만 실험 방문을 닫을게요. 친구들, 안녕. 아, 내 머리 봐. 오, 이오. 아, 내 정전기 요정아, 내 머리를.